진짜 빡빡. 네, 14가 또이몬 그이트 된 한국. 저는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에 해당하는 과를 계속 볼 거고요. 우체국에서 쓸수 있는 말과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턴을 1번 보시면은 에이, 와이, 트, 과로, 자, 또 있고, 웅꼬, 비우기엔, 느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와이는 밖이라는 뜻인데요. 트는 명사,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 외에도 라는 문장을 쓸 때는 why 쓰고요. 명사 쓰면은 명사 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편지 외에도 저는 꾸웅 역시 또한 꼭 있습니다. 미우기엔 소포도 더 가지고 있어요. 느어는 더예요. 추가 의미가 있는. 그래서 편지 외에도 저는 소포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why 자만 보면 될것 같아요. why는 아까 어떻게 썼어요? why 명사 쓰고 뭐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명사 외에도 원래는 why 하나만 쓰면 바퀴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why 자를 붙여서 쓰면은 게다가라는 뜻으로 말을 연결할 때 쓰는 연결사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why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외에도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겠어요. 패턴의 2번은요, 나도 그래, 동의할 때 쓰는 말이죠. 또이꾸웅버이. 또이꾸웅버이는요, 또이꾸웅테라고도 많이 써요. 또이꾸웅테. 이 버이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테가 있어요. 또이꾸웅테, 또이꾸웅버이 하면은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 나 역시 그래. 이런 뜻으로 쓸수 있고요. 관용적으로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또이 공버이 나도 그래요는요, 이 버이는 테랑 같아요. 원래 테랑 버이는 그렇게 그런 요런 뜻인데요. 뭐 니버이, 니테, 공버이, 공테 모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또이 니버이, 또이 공버이, 또이 공테, 또이 니버이, 또이 니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래라고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에서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진짜오 까빤.